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한 명씩 볼게요. 자, 그럼 하나씩 볼 건데, 사실은 다 조금 이번에는 좀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이게 이제 원바라에서 신캐가 나올 때, 요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나씩 던져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애들인데 원피스 매니아니까 또 많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도 두 캐릭터를 내겠다라고 해서 하나, 두 개를 이번에 트위터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하면, 당일날 분석하면 그 당일 11시에 트위터에 영상이 올라와요. 플레이 영상이. 그래서 같이 리뷰해줘서 영상을 올리고는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요거 제가 사실 처음에 비의 시류로 조금 보기도 했어요. 왜냐면 요 복장에서, 요 흰색, 뭐 이런 부분에서 비의 시류도 의심도 하기로 했는데, 요 거미 네모난 거에서 조금, 아,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보면 여기 머리랑 요게 이제 키네몬이 사용하는 이제 이게 여우불이라는 이제 기술이고, 그리고 요 검, 요게 이제 좀 사무라이 검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키네몬인 거, 예, 너무 쉽게 알수 있었고, 아까 태양이가 보여준 것처럼 그 그림이랑 매칭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정해지고 확정된 그 이미지, 얘가 누구인가에 대한 거는 좀 이따 성아님이랑 같이 볼 거고. 자, 요거는 키네몬이에요. 뭐더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키네몬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사무라이 애들 지금, 뭐, 아카자야 그 사무라이들이 오뎅 이도류를 다 구사해요. 오뎅 이도류를 다 구사하기 때문에 엄청난 실력자들이에요. 그래서, 키네몬이 어떤 스킬로 나올까도 사실 되게 궁금한 부분이지요. 관심있게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자, 내려가서 봅니다. 자, 요건데, 요거 사실 너무 쉽죠. 난 요것만 봐도 바로 알아. 요것만 봐도. 요 해바라기만 봐도 바로 사이즈 나오죠. 이거 드레스로자 루피고요. 요거 드레스로자 로우인데,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얘네가 따로따로 나올 거는 아닌 것 같고, 얘네가 이제 하나로 묶여서 나오는 건데, 정상결전 루피처럼 나오는 거죠. 근데 보통 루피가 메인캐로 나오기 때문에 로우가 메인일 리는 없고, 로우가 메인일 리는 없고, 루피를 메인으로 사용하되 스킬을 쓰면 로우가 이제 도와주는 구도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예상해 보면 그 루피가 도플라밍고 한방 매길 때, 그때 이제 여기서 룸 쓰고 샴불즈 쓴 다음에 루피가 레드호크로 한방 매긴단 말이야. 아마 그런 느낌의 스킬이 나가지 않을까. 그죠? 룸 쓰고 샴불즈 쓰면 루피가 레드호크 쓰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건 원피스 본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자,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간만 하이프도 매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일단은 원작 놓고 따지면 룸하고 샴불즈 쓰면 루피가 갑자기 자리가 바뀌어서 나와서 레드호크로 복부를 빵 치는 거죠. 자, 딱 요런 부분. 그래서 이거는 너무 확정적으로 이렇게 듀오로 나올 것 같고, 메인캐가 다들 로우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메인캐는 무조건 루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11시 되면은 영상 올리겠죠? 영상 올릴 것 같은데, 그때 또 한번 오늘 방송 마치고, 그리고 또 한번 같이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11시에 나오는데 오늘 좀 빨리 나온 건데? 아, 이제 확정된 거 떴고, 키네몬 지금 일단 먼저 올라왔네요. 자, 키네몬 거 먼저 볼까요? 자, 키네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네몬 갑니다. 자, 사무라이 자존심, 키네몬 한번 영상 봐서 스킬 한번 같이 볼게요. 스타트. 신캐야,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자, 기네몬. 자, 아이라인이 매섭죠. 자, 평타는 그냥 그런 거였고요. 깃발 멋지게 뽑네요. 스킬, 차징이네요. 괜찮은데? 와, 이거 그래픽, 화려함이 좋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약간 그 분들 같아요. 배우분 중에 그 카선님이랑 결혼하신 그 남자분 누구죠? 아, 류수영. 아, 류수영님 살짝 닮으신 것 같아요. 닮은 것 같아요. 느낌 있네. 느낌 있네. 살짝 이 정면에 사야가 이렇게 보였을 때. 다시 한번 볼게요. 닮았어. 아, 평타 느낌 좋아요. 불이 계속 나와가지고 좀 근데
스킬 첫 번째 스킬이 요 스킬이 괜찮은데? 이 스킬이 괜찮아. 차징해서 한번 치고 아, 불 내고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차징해서 치네요. 카운터인가? 조금 차징해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아 평타는 뭐 그냥 평타는 그냥 평범해요. 그냥 불 나오니까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자 지금 요건데 이게 차징인지 아닌지 차징해서 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일자로 치는데 대상이 조금 한정적인 것 같죠? 자 요게 조금 궁금한데 요거 아직 안 올랐네요.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역시 싸우는 건 루피가 싸우네요. 역시 루피가 싸우는 것 같고.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아 이거 좀 별로 메리트 없는 것 같은데. 역시 내 말 맞지? 얘들아 내가 말하는 거 똑같이 나왔지? 아까 룸 쓰고 샴블즈 쓴 다음에 자리 바꿔서 레드 고친다고. 이것 봐 내가 말한 거랑 똑같이 나왔어. 그 스킬로 나올 줄 알았어 사실. 역시 이래서 원작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룸에 샴블즈 써서 바꿔서 치기. 역시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 그리고 저 약간 해바라기 모양 저거 저것만 봐도 뭔지 알 것 같다고요. 네 맞아요. 캐릭터를 알기는 쉬웠는데 스킬을 어떤 스킬을 갖고 올까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생각이 많은데 요거 이 스킬을 내가 예상한 거예요. 원작의 요거랑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평타를 요렇게 때리는구나. 요게 환각 상태 주는 것 같고 여기서 이스가 룸에 샴블즈 때리고 레드오크. 네. 자 요런 느낌입니다. 초반에 로우가 나왔는데 루피로 바뀌죠. 뭐 전반적으로 뭐 요런 느낌. 오라버니는 뽑으실 건가요? 고민입니다. 뽑을지 말지. 근데 조금 평을 보고 뽑아야 되지 않을까? 평을 보고 뽑아야 될 것 같아. 괜찮다 하면은 지금 다이아 200개 있으니까 뽑을만 할 것 같고. 근데 스킬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자 여러분 어쨌든 조금 전반적으로 요런 느낌입니다. 자 요런 느낌이고요. 저는 키네몬이 키네몬은 잘 모르겠고. 아 키네몬의 차징 스킬 그 카운터 스킬이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루피는 근데 요거 지금 스킬이 다 한 사람 대상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별론 것 같은데. 네. 그죠? 정상결전 루피보다는 요 루피가 낫겠지. 루피가 낫겠지. 루피가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뭐 제왕이나 여러 친구들의 평을 조금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